이 홍콩 여자는 2019년 4월 17일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네요. 생각보다 매우 잘 자라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식물에게 소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러워진 홍콩 여자 입을 닦아주기로 했어요. 홍콩 여자를 어떻게 닦아줄까 하다가 물티슈로 닦아주기로 했어요. 가습으로 검은 반점이 생겼네요. 가습? 저 바빠서 물을 못 주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9살 아들이 열심히 물을 주었다고 해요. 여름이라 식물이 목이 마를 것 같다고 하네요.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닦아주었어요. TV에서 난초잎을 닦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홍콩 야자잎을 열심히 닦고 있네요. 구석구석 야무지게 닦았어요. 15분 넘게 닦았어요. 다행히 먼지와 검은 반점이 지워졌네요. 이렇게 홍콩 야자잎이 더러웠다니. 홍콩 야자잎을 닦은 후에 깨끗한 모습이랍니다. 깨끗해진 홍콩 야자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키우기 쉬운 공기정화 식물로 홍콩 야자 반려식물로 어떤가요?